그런데 이 수백만 종의 다양한 미생물을 토양 미생물 학자들이 알까요, 모를까요? 1%도 알 수가 없어요. 그렇게 어마무시한 방대한 세계라고. 그리고 1%도 모른다는 거는 토양 미생물 학책에 처음에 나와요, 그냥. 그런데 여러분의 가르치는 미생물 학자들은 뭐야? 지들이 미생물을 다 잡고 있어. 웃기는 거 아니야? 99% 모르면서. 그럼 특정한 몇 개를 쓰라고 가르치잖아. 여러분, 특정한 열몇개 쓰면은 토양에 미생물이 편중되고, 미생물이 편중되면 미생물 똥이 편중되고, 그럼 영양이 편협해서 농사 완전 좋다. 따라하십니다. 미생물을 골랐으면 영양이 편협해져서 내 농사 완전 조진다. 예? 네?